시선 집중! 특별한 재주로 행복을 찾는 이들이 나타났다? 매일이 특별하다는 그들의 일상을 한국 나침반에서 만나봅니다. 그 주인공을 찾기 위해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. 꽤나 분주해 보이죠? 아, 오늘요? 스승의 날 기념식입니다. 40일에. 학교에선 스승의 날을 맞아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는데요.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황보서 선생님께서 특별히 오고 싶다 부탁을 드렸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가수를 초빙했군요. 맞죠? 들려? 맞죠. 또 들려드렸습니다. 네. 노래를 시작하는가 싶더니 에? 와, 이 아름다운 소리는 노래가 아닌 휘파람이었네요. 고우면서도 탄탄한 소리에 듣는 이들 모두 어린놈. 잠시 감상해 볼까요? 네, 그래서 짜면 이빨이 아유, 그래도 뭐 의미 있는 데 와서 이 스승의 날 정말 너무 아주 제 나름대로 제가 힐링을 받고 가네. 이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되는 공간 바로 음악실인데요. 이곳엔 특별한 소품들이 가득하답니다. 와, 정말 신기한 물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. 할로윈데이 있잖아요. 왜 그때 이런 거 쓰고서 이제 막 다리 울잖아요. 특별한 날이면 휘파람과 꼭 함께였다는 이 가면. 좀 으스스하다. 하나하나 그에겐 뜻깊은 물건이라죠. 아니, 이 할로윈 탄에 아리랑이 웬 말이에요? 그러니까. 그렇게 2010년 세계 휘파람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황보서 씨. 정말 대단합니다. 많은 물건 중에서도 가장 뜻깊은 것이 바로 이 트로피라고요. 고등학교 결혼 시간에 나가가지고 먼저 이제 우리 황보서가 뭐 휘파람을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하긴 했던 것 같아. 그때 뭐 하셨는데? 그때 여고 시절 했지. 기본 내가 이 휘파람을 좀 했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. 보통 사람들은 뭐 연주할 생각을 안 해요. 그냥 소리만 삑삑 나지. 제작진이 한번 불어보는데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? 뭐 아무나 못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자기가 진짜 무수한 이런 어떤 휘파람을 일단 내 같은 것도 먼저 돼야 돼. 연주를 하기 전 꼭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. 입이 곧 악기라는 그의 철칙 아래 항상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발라주는 것이 휘파람을 잘 부는 비결이라고 합니다. 그냥 또 특히 여기는 바람이 이리로 들어오잖아요. 바람을 여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빨리 말라버리는 거라. 휘파람에도 기술이 있다는데요. 아까 레가토는 그냥 편이야, 그죠? 그냥 깨끗한 거지. 비브라토는 내가 저 떨리는 거든 하면서 이 기술만 있으면 안 되는 노래는 없다는 말씀. 세상에. 너무 좋네요. 그리고 이 활동을 누구보다 애정하는 이들이 있다는데요. 일어나셔. 아, 그래. 어머니세요. 제가 모시고 있네.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더 큰 힘을 얻는다는 황보서 씨.
아드님 이렇게 휘파람 부는 거 어떠세요? 이거야. 이거야. 내가 휘파람을 불러볼게. 휘파람이 왜 좋냐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풀기가 악기 필요 없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걸어다니면서 그죠? 제가 좀 고독하게 느낀다든가 좀 뭔가 이렇게 고작하면 요 휘파람이 젤로 나오니까 뭐 그냥 자동적으로 자주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된 거죠 뭐.